넓고 넓은 밤 하늘에 귀여운 아기 별들이 살고 있었어요. 난 예쁜이 별, 반짝반짝 예쁜 빛을 내는 예쁜이 별. 나는 나는 풍별, 아주 아주 풍별. 나는 나는 똑똑한 별, 너무너무 똑똑해서 똑똑이요.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. 번개번개 예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갈 거야. 히! 솔직히 뭔가 예쁘니? 나 엄청 커. 나도 봐! 나 젊었어! 이게 뭔데? 거리로에도 나처럼 똑똑해야지. 나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. 나는 아무것도 달라낼 것이 없어. 나도 주님 만나고 가고 싶은데 내 눈이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. 부일동 말동절에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했어요.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. 얼똥말똥별아, 나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진실된 마음을 본단다. 크고 예쁘고 똑똑하진 않지만 그런 무엇보다 날 사랑하는 내 마음을 내가 가장 기뻐하고 칭찬하더라. 내가 꼭 다시 갈 터인데 그때는 날 사랑하는 내가 가장 먼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란다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하셨어요. 지금도 우리에게 빨리 오시기 위하여 우리들이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